안녕하세요, 아빠킴입니다. 오늘은 어디에 와 있냐? 오늘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지금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미용실이에요. 저희 동네 미용실인데 미용실이라기보다는 바보샵. 제가 예전부터 바보샵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냥 항상 가던 미용실만 가다가 얼마 전에 이제 금강연아님이랑 촬영을 하고 반응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미용실도 한번 가보자 해서 선택한 곳이 저희 동네에 있는 바보샵. 바버샵은 뭐 커트나 이런 서비스 좀 모든 게 조금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바버샵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커트를 해주고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지 그리고 가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아, 39,000원. 여러분, 이게 커트, 쉐이브, 스타일링 39,000원. 근데 부가세가 별도네요. 그럼 40,000원이 좀 넘는 가격인데 양복점이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이제 바버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 머리 감자마자 그냥 말리고 바로 온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 머리가 되게 제가 스타일링 안 하면은 되게 조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태고 이제 어떻게 제가 바버샵에서 머리를 바꾸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오시곤 하세요.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머리를 다 넘기는 거를 그래서 좀 어색하기는 한데 근데 그 바보샵만의 느낌을 한번 해보고는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갖고 좀 궁금하긴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바보샵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보샵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촬영을 진행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마음에 듭니다. 오늘 스타일이 마음에 들고 쇼미더머니 스타일로 스타일링을 해달라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바버샵에서 머리를 깎아봤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뭐 남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뭐 미용실 바버샵 뿐만 아니라 뭐 네일 아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왁싱샵 어? 왁싱샵은 너무 아파서 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뭐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재밌는 컨텐츠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는 한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밤 되세요.